오늘은 산후 다이어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감량도 잘 되고 감량 속도도 빨라요. 두달 걸려서 빠질 키로수가 되면 한 달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출산 후 다이어트에도 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이 존재를 하는데요. 출산 후 6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셋포인트로 설정된 체중이 바뀌게 되니까 감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산후 다이어트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선생님. 지내셨어요? 예, 잘 출산 지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선생님이 좋은 약을 주셔서 예쁜 네. 아이까지 이렇게 또 아기가 너무 낳아주셨어요. 예쁘더라고요. 예, 다행히 아빠 네. 닮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우선 다이어트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조리 먼저 하시고, 예. 또 다이어트 진행하실 거예요. 네. 대략 요 정도 뺄 거예요. 네. 근육량 나쁘지 않으시고, 지방만 조금 정리하시면 되는데, 네. 생각보다 그 체중이 많이 안 느셨어요. 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리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건강 조금 이제 돌아오면 네. 그때 다이어트 들어가서 감량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출산 전보다 조금 더 슬림하게. 출산 전보다요? 네. 출산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 예. 다시 또 예뻐지는 거네요. 네. 수진이 워낙 성실하게 잘 네. 해주셔서 다시 더 이제 리즈 시절 찍을 수 있도록 예. 활동하시는데 또 건강하게 빠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복부 라인 정리할 거고 내장 지방이 조금 수치 높으세요. 이것도 정상 수치로 조금 만들어 드릴게요. 네. 정상 지방이 되어야 여성 호르몬이 정상으로 되고 임신도 잘 되고 또 또 출산도 둘째도 또잘 되고 셋째도 되고 넷째도 네, 되고 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다 못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입니다. 개그우먼 이수진님이 지금 산후 다이어트 중이신데요. 사실 그 이수진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임신이 잘안 되셔서 다이어트를 하러 내원을 하셨었어요. 여성 호르몬과 지방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보통 살이 찌신 분들이 난임인 경우 산부인과를 가면 보통 살을 빼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난임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임신이 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첫째, 둘째는 시험관으로 출산을 하셨는데 셋째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자연임신 되시는 경우도 계세요. 수진님은 15kg 정도를 감량하시고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도 좋아지셔서 감량하시면서 중간에 자연임신이 되셨는데요. 한약이 중간에 임신이 돼도 괜찮은 처방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출산하시고 지금은 산후 다이어트 중이십니다. 지금 다이어트 한약 시작하신 지한 2주 정도 되셨는데요. 한 3, 4kg 정도 감량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산후 다이어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임신하면서 늘어난 체중이 출산 후에 쑥 하고 빠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아기를 낳았는데 배도 그대로고 게다가 막 수유해야 되고 육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력도 바닥이 나요. 그러면 이제 거울 보면 초췌한 내 모습이 보이죠. 또 이제 호르몬의 변화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몸만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그 출산 휴가가 끝나고 이제 복직을 앞두고 오셔서 원장님 저 다음 달에 출근해야 되는데 옷이 안 맞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출산 직후에는 식단 조절이나 운동보다는 무조건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우리가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고 낳는 과정은 엄마의 기운과 혈액을 소모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기와 혈이 허해져 있는 기허 증상, 혈허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땀이 많은 체질이 아니었는데도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식은 땀이 나기도 하고, 뭐 더위를 타기도 하고, 더웠다, 추웠다, 뭐 기운도 없고, 붓고, 뭐 손목도 아프고, 관절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합니다. 올바른 산후조리는 산후 다이어트의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가 화장을 할 때도 베이스가 탄탄해야 화장이 잘 먹잖아요.
있잖아요. 산후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몸이 건강해져야 감량도 잘 되고 감량 속도도 빨라요. 예를 들자면 두 달 걸려서 빠질 키로수가 산후 회복이 잘 되면 한 달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수진님도 처음에는 출산을 하시고 활동을 이제 복귀하셔야 되니까 이제 서두르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제가 산후조리 먼저 충분히 하시도록 권해드렸고 산후조리 및 붓기 빼는 한약을 먼저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럼 산후 다이어트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출산 직후부터 2주까지입니다. 출산 후 2주까지는 생리적인 체중 감소로 보통은 체중이 한 7kg에서 9kg 정도 빠져요. 이때는 그냥 더도 체중이 빠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부종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개 출산 후 2일부터 붓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가 7일 정도가 지나면 가라앉는데 출산 후 5일이 지났는데도 붓기가 심하면 붓기를 빼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유량을 체크해 주세요. 출산 후 2주 정도 때 그 모유량을 점검을 해서 이때 모유량이 적은 사람은 앞으로 모유량이 늘더라도 아기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때는 모유량을 늘려주고 몸을 보여주는 한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후 3주에서 4주 사이에 모유량을 늘려야 체중도 잘 내려가요. 세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는 시기예요. 출산 3주에서 6주 사이에 물론 모유량이 충분한 경우 활동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체력도 조금씩 늘려가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출산 후 2, 3개월부터 본격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산모의 증상이나 산모의 체질에 맞게 세밀하게 다이어트가 들어가야 돼요. 기력을 보강하면서 순환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사를 높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식욕조절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출산 후인 만큼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에도 6개월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이 존재를 하는데요. 출산 후 6에서 8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셋포인트로 설정된 체중이 바뀌게 되니까 감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산후 다이어트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셋포인트 설정이 바뀌기 전에 늘어난 체중이 고정되기 전이겠죠. 이때 감량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6개월의 골든타임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사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육아할 때 뭐 무릎이나 허리 관절도 아플 수 있고요. 또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있으니까 출산 후에 찐 살을 빼지 못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그 산딸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낳고는 뭐 비가 오려나 이러고 이제 몸에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출산 후에는 가뜩이나 기혈이 허해져 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을 줄여버리면 사실 기운이 더 빠지겠죠. 육아로 인해서 수면도 부족해지고 또 수유하시는 분들 어때요? 수유 한번 하고 나면 허기지잖아요. 그 상태로 식단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후 다이어트 한약은 자궁의 회복을 도와주는 약재와 함께 혀를 보여주는 보혈약, 그다음 기운을 넣어주는 보기약, 보양약, 보음약 등의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유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모유의 질이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모유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치료도 함께 들어가게 돼요. 아기를 낳고 아기는 너무 예쁜데 육아 때문에 많이 지치실 거예요. 산후 다이어트는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출산은 여성 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후 다이어트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게 제일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